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어봐.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었죠? 그게 누가 온다는 거야? 썩지 않게 하는 자가 온다 그러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는가 봐. 도둑같이 와. 도둑같이. 호객용은 도둑같이 오죠? 다르게 말하면 도둑놈같이 온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16장 15절부터 읽어봐. 내가 온다는 게 성경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 도적같이 온다 그래 안 그래? 에? 도적같이 오는데 다른 사람으로 와. 그 자가 오는 게 아니야, 예수가. 읽어봐 다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됐어요.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잘 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심판이야. 알겠죠?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점점 좀 있으면 알게 돼,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내가 저 많은 종교 세력들 앞에 함부로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서서히 내가 부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어려운 노인들이 천지 만지, 청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종로 2가에서 내가 한 달에 1억 이상 가지고 무료급식 하죠? 1억 2, 3천만 원 들어가죠? 그게 여러분 연봉보다 많아. 근데 나는 그게 매달 들어가. 그게 다 여러분들이 낸 돈이야. 그럼 내가 뭘 돈을 목적하는 사람인가? 그 나를 도적으로 보면 되나? 뭐내 밑에 있는 사람이 도적이야? 그 사람들이 돈 내놓은 사람들이야. 하늘궁에 돈을 내놓은 사람을 도적이라고 그러면 되나? 맞아, 맞아. 허경영 신인 이외에 이 지구상에 신인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여러분이 말이야. 천사 테스트 가르쳐 줬죠? 해보면 신인 말고 이렇게 온 자가 미래에 소망이 있는 자가 있는가 보면 알죠? 없다는 거안 해봐도 알겠지? 틀림없어. 허경영 외에 오는 자가 있느냐? 없어. 그럼 허경영이가 가짜냐? 아니래.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해보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다 떨어져. 안 떨어진 사람이 하나 딱 있어. 누구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뭐내 혼자 둘이서 해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해본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소망은 이제 종말을 고했어. 맞아, 맞아. 에? 그럼 뭐가 왔어? 미래 소망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미래의 소망을 바꿔주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에게. 그 미래의 소망을 바꾸도록 해요. 지금 무슨 뭐 이런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아니, 저 아버지가 왔는데도, 저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도 대문도 안 열어줘? 모르는 사람이래? 이런 망칭한 것이 꼭 종말에 나타나. 예수가 나타날 때? 그래서 안 그래서? 예수 나타난 2000년 후가 지금이요. 맞아, 맞아. 구약을, 근데 이 구약을 믿는 자들은, 모세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절대 안 믿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인을 안 믿어. 내 이름을 가지고 해본 자들은 찾아와. 신부도 와요. 목사도 와요. 그래 안 그래? 천하 없는 종교 불교 지도자도 와. 뭐 다 하늘궁에 와요. 모든 종교 백화점이 돼 있어. 이건 이들은 깨우친 자들이야. 이들은 눈을 밝히면서 종교를 어딘가 이게 부족한데 이 시대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다 끝난다 왜 끝이 안 나냐 이 말이야. 연도가 세기가 딱 2000년을 지나면서 알겠죠? 1950년 1월 1일이 이미 2000년을 맞이하는 거야. 알겠죠? 예수가 태어난 날부터 계산하면 2000년이 된 거예요. 예수 죽은 것부터 계산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00년 딱 돼서 나온 자가 신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소망에 체면이 걸려 있어. 모든 방송 채널 틀면 그들이 모여 과거 소망에 매여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거기 아무리 빌어봐야 결과가 있어 없어? 도둑같이 오니까 알 수가 없지. 내가 무슨 화려한 교회에 화려한 절에서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나? 도둑같이 온다는 거야. 도둑같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잠 실컷 자빠져 자지 말고. 알겠죠? 이 세상 것에 지혜가 있으면 못 본다. 맞아 맞아. 이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해 있으면 못 보는 거야. 그래 그래. 아무리 이쁜 여자도 100년이면 끝나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취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제는 이 땅의 것에 취할 때가 됐나? 이제 그거 알려주러 미래 소망. 여러분들 미래 소망이 뭐지? 미래 소망은 백봉천국이죠?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아. 뭐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여기에 미래 소망이 있을 수 없어. 알겠죠? 이 언약 시대는 미래 소망이 재림에 있었어. 내가 오는 거에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때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있었다니까. 하늘에서 예수가 말한 대로 그 자가 온다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은 시기가 2000년이야. 맞아 맞아요. 응? 그 자가 어디서 온다고 그래서 동방에서 온다고 그래서 태어나는 예수도 동방에서 비어리 가서 태어났어. 그 점으로 자리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원형 이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왔던 곳에 그곳에 재림이 되지. 맞아 맞아. 출장 간 곳에서 재림이 일어나질 않아. 아, 맞아 맞아. 보낸 곳에서 다시 오지. 그 뿌리가 있는 곳이 아시아의 한반도인데. 맞아 맞아. 이해가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요. 알겠죠? 미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 과거 소망은 재림에 있었어. 알겠죠? 과거 소망은 반드시 재림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재림에 과거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림에. 그 자가 올 거야. 그 자가 올 때 눈 뜨고 있어. 잠자지 말고 있어. 이거야 과거. 2000년. 맞아 맞아. 그 2000년을 기다렸더니 동방에서 그 자가 탁 나타났어. 알았죠? 이 내 말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다 이러고 떠들어다니지 않아. 서서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야. 불로유가 나와서 불로유를 보여주죠. 그거는 이 자가 아니면 보여줄 수가 없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자가 아니면 그걸 보여줄 수 있나? 그럼 여러분 이름 붙이면 다 우유가 안 썩나?
그러지 않아. 예수 석가 붙이면 안 썩나? 역할이 끝난 사람들이요.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부르짖던 그 재림하는 자, 구자가 신인이지 그들이 신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여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뭘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거 다시 읽어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서서히 내가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심을 알아야 돼.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죠? 위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일본 천황이 판을 치고 있었어. 맞죠? 근데 미국이 불리했었어. 오죽 불리했으면 원자탄이 나와? 도저히 힘으로는 일본을 이기기가 어려워. 그런데 원자탄이 빵 터지니까 천황이 금방 항복하죠. 항복했죠. 그 시대가 이제 원자탄이 불로유가 원자탄이야. 맞아 맞아. 원자탄을 이 세상에 터뜨려버렸어 이미. 맞죠. 이 원자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냐 앞으로 보면 알게 돼. 알았죠. 어? 이거는 사람 죽이는 원자탄이 아니고 살리는 원자탄이야. 그런데 아는 자는 살고 모르는 자는 심판받는. 알았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원자렌드지. 허경영